계속해서 일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에서 곧바로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 방미 성과를 알렸습니다. 지난 3박 5일을 외교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정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고 특히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그 첫 발을 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습니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과 도덕성 덕분이라며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